제 건강을 지켜주는 복싱. 복싱. 아~ 예. 세상에. 식사도 하시고요. 금쪽 같은 점심 시간. 그러나 배고픔은 잊었다. 오, 안경도 벗으시고. 닥터기에서 야성의 파이터로 거듭나다. 날렵하게 눈빛부터 예사롭지 않은 우리의 닥터. 멈출 줄 모르는 펀치로 복싱의 매력에 푹 빠졌다는데. 제대로 하시는데요? 어퍼 한번 내려보세요. 뭐 어떤 운동도 다 좋지만 이제 그 복싱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이제 이 코어 근육, 목, 허리에 대해서 항상 힘을 준 상태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늘 긴장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저절로 목이나 허리에 이제 코어 근육이 이제 강해지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허리 안 좋으신 분들한테 굉장히 좋고. 이에 도전장을 내민 이가 있었으니 복싱 경력 1년. 그러나 네. 30대의 무한 체력을 믿고 도전! 과연 링위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인정사정 볼 것 없다. 훅훅 라이트 우리의 닥터 나이가 느끼지 않을 정도로 훅 치고 들어가는 날렵함과 순발력으로 게임을 압도하는데. 너무 잘하세요. 제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직은 사는 거죠. 아직은 제가 좀 경력이 좀 있으니까 빈틈이 좀 그래 보이더라고요. 허리 근육을 단련하는 복싱으로 건강의 법칙을 만들어가고 있는 탁. 우리 염색만 하시면 진짜 50대로는 안 보일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 젊어 보이시네요. 한 시간을 그렇죠. 복싱으로 소비하시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나이가 좀 이제 50이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기초대사량이 그 젊을 때보다는 훨씬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젊을 때 먹던 같은 약으로 먹게 되면은 이제 그게 과잉 섭취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금 먹고 이제 많이 움직이려고 이제 하고 있죠. 그 대신 운동 후 약간의 허기를 달래기 위해 챙겨 먹는 간식이 따로 있다는데. 닥터, 뭘 그렇게 맛있게 드세요? 자, 바로 요겁니다. 견과류. 자, 여기는 치즈, 여기는 견과류. 이런 이제 견과류 같은 것들은 이제 비타민 E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신경이나 아니면은 이런 이제 근육에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이런 치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이제 칼슘도 많이 들어가 있고, 제가 허리를 이제 이루고 있는 근육이나 이제 이런 이제 관절, 이제 척추 디스크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허기질 때면 아무거나 먹기 쉬운 간식. 틈틈이 먹는 견과류와 치즈로 척추 건강을 지키는 것이 닥터의 또 하나의 건강 비결. 저희는 서 있고 또 걷는 일들이 많은데 먹으면 아주 건강해지는 느낌입니다.